아이 귀여워. 어떻게 이렇게 귀엽지? 가오나시 가면 든 토토로. 근데 너무 작잖아. 내가 만들겠어. 안녕하세요, 장원수입니다. 오늘은 토토로를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모델링은 예전에 만들어 둔게 있어서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토토로 몸과 등, 꼬리에 털을 붙여주고 푸동푸동 손바닥, 코, 입. 입은 색이 덜 들어갔네요. 손톱. 좀 무서운 눈, 멋쟁이 장호상까지 만들었습니다. 쫙 한번 돌려주는데, 어우, 진짜 렉전다. 워낙 데이터가 무겁다 보니까 이러네요. 잘 만들어진 거 확인했으면 큐라에서 슬라이싱 고고. 슬라이싱도 거의 5분을 했어요. 뭐 하나 안 무거운 게 없네요. 이 영롱한 차트를 봐주세요. 이쁘다, 이뻐. 젠장. 여러분들은 24시간짜리 국수 뽑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다시 빠르게 큐라로 돌리고 프린팅을 해줬어요. 이번에도 또 24시간이 걸렸어요. 다음엔 시계도 설치해 놓을 예정이에요.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드리고 싶네요. 문제가 좀 많은 모델링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이쁘게 잘 뽑혔어요. 저 반들반들 흐르는 털의 윤기를 뒤로하고 판에서 떼어주세요. 조심조심 하나씩 털이 상하지 않도록 서포터를 잘 제거해주면 됩니다. 저번에 너무 적다고 불평했는데 이번엔 너무 많네요. 토토로만 뽑으면 심심하니 우산까지 예쁘게 뽑아줬어요. 우산, 꼬다리, 손잡이, 차차작. 좀 프린팅이 안된 부분은 인두기로 녹이고 라이터로 녹이고 모양을 잡아주세요. 손잡이랑 꼬다리까지 붙여주세요. 서포트 안쪽으로 감춰진 부분 중에서 이상하게 된 부분들은 인두기로 다듬어 주세요. 이것도 잘못하면 이쁜 털이 망가질 수도 있으니 눈 똑바로 뜨고 손 떨지 말고 해줘야 해요. 삐끗하면 눈에 습기부터 차거든요. 이미 한 번의 프린팅 실패로 마음이 약해져 있으니 더욱 조심해 주도록 합니다. 열심히 한 그대, 감상할 시간도 주면 좋겠죠? 사실 이번에 카메라를 구입했거든요. 자랑하는 것처럼 된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번 영상부터 카메라 각도랑 영상의 질에 힘쓰고 있는데, 눈치채신 분이 있을까요? 잘 봐달라는 거 맞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영상이 더욱 재미있을 거예요. 이번엔 용도를 파악한 젯소를 발라줄 거예요. 다시 제대로 설명을 하자면, 젯소는 페인팅을 하기 전에 물감 페인트의 색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흰색을 먼저 밑바탕 칠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서페이서 스프레이를 뿌리는데 너무 비싸서 저는 젯소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걸 퍼티와에 깔려서 다음엔 퍼티라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우리 토토로 치카치카 해야지. 이 안석도로 구석구석 양치를 해주세요. 손바닥, 손가락 사이까지 깨끗하게 씻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준 다음 충분히 말려주세요. 생각보다 잘안 말라서 저는 12시간 정도 말렸어요.
오늘은 배부터 칠해주도록 할게요. 흰색으로 먼저 칠해주고 조금씩 넓혀가면서 진한 색으로 칠해주면 돼요. 조금씩 조금씩 진하게 펴바르다 보면 어느샌가 그라데이션이 이쁘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감각적이게 이쁘게, 검은색도 이쁘게, 흰색도 좀 나와라. 이 아이도 이제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아요. 몸통은 원래 좀 회색인데 저는 회색보다 조금 파랑기가 있는 게 이뻐가지고 진한 파랑색으로 포인트를 주면서 색을 더 풍부하게 만들었어요. 영상에서는 안 나왔는데 흰색도 펴바르면서 더 이쁘게 만들 수 있답니다. 이에 안 칠하도록 조심조심 칠해주세요. 이야, 카메라를 바꾸니까 이런 데서도 티가 확 나네.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 아, 시청자의 눈에서 말해버렸네요.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역대급 손 떠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바들바들 진짜 조심히 칠하려고 온 힘을 다 쏟았어요. 정교한 눈 작업. 고도의 집중력으로 단 한 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과정이에요.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장면이거든요. 우산은 다 진한 바탕이어서 그냥 물감을 바로 발라줬어요. 물감 섞이는 이쁜 점이야. 우산은 별 문제 없이 조금씩 발라주면서 완성시켜줬습니다. 토토로 다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가슴팍 무늬가 없어서 진짜 진짜 마지막 도색이에요. 이미 보이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이뻐 보이네요. 이제 영상 거의 다 봐가니 넘기지 말고 조금만 봐주세요. 진짜 다 했어요. 모델링 파일은 신기버스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 한번 도전해보세요. 보답은 구독과 댓글이면 충분합니다. 팬도 빠질 수 없죠.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팬. 나름 펜과 프린트의 콜라보레이션 작품이에요.
지브리 스튜디오의 토토로입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지브리 스튜디오 작품들 언젠가 다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그때까지 다 같이 봐주세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재미있고 멋진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자원스였습니다.